과학자죠? 제가 과학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 포토북 일까요? 네, 팬사인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팬사인회를 마치고 이 가운을 입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의사 뭔가 가운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했고, 그래서 잠시만, 이제 제가 뒤에 또 일정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 뭐 3분, 5분이라도 잠깐 이렇게 기는 게 어떠냐, 저도 얘기를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어떻게 좀 뭐. 약사. 네, 뭐든 저는 다 좋습니다. 살이 왜 이렇게, 아, 제가 요즘 뭐 부득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좀 빼고 있습니다. 이제 찍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케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목이 지금 조금 목을 너무 써서 그런가? 뭐 근데 괜찮아요. 요즘은 이제 거의 뭐 스케줄들 하고 또 시간 날때 대본 보면서 준비하고 운동하고 밥 먹고 자고 그러고 있죠. 저녁은 이제 이 다음 스케줄까지 끝나고 집 가서 좀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너 아침부터 움직였더니 조금 졸리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남은 일정 마무리 잘 하고, 그래도 오늘 되게 오랜만에 팬분들 만나서 얘기해서 기분 되게 좋았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살짝 감을 잃었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어쨌든 너무 다들 역시 우리 판타지분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셔가지고 너무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토북에 제가 사진을 봤는데, 제가 그거를 찍을 때 착장을 네 벌이나 입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입었었나 싶기도 한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촬영이 되게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너무 잘 나왔고요. 사진도 너무 잘 나왔고요. 여러분도 하나씩 소장해 하실 만하지 않을까. 제가 정말 열심히 찍었는데, 재미있게 열심히 찍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착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자 착장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곡을 쓰고, 제가 오늘 고글도 쓰려고 그랬는데 촬영 때 썼던 고글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쓰게 됐는데, 어쨌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앨범을 여쭤보시는데, 앨범을 사실 뭐든 하나를 계획하게 되면 조금 이제 하나 한 곡이 나오는 데까지 조금 걸리기 때문에, 준비는 시작을 했지만 최대한 그래도 빨리 나올 수 있게 해볼 테니까, 네. 좋은 곡들, 좋은 모습들 다 준비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어떤 팬분들께서는 이제 인성이 형과 영빈이 형이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될 텐데 어떡하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누가 됐던 저희가 누구 하나 비더라도 저희가 그 사람 몫까지 잠시 맡아서 채워줄 거니까, 가족이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끼리도 얘기 많이 하고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형들의 목까지 열심히 누안 끼치게 잘 준비하고 또 그다음에 또 형들도 잘 도와줄 거고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주호 개그 기대합니다. 네, 저 요즘 틈만 나면 또 어떤 걸 다음에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생각나면 제가 해볼게요. 아, 당연히 오래오래 해야죠. 우리 나중에 나이가 더 차면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디너쇼. 그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걱정 마시고 그때까지 우리 뭐 이제 계속 시국이 안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뭐 조금 이런 제재가 조금 루즈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모르는 일이니까 다 조심해서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다 조심해야 또 우리가 재밌게 콘서트 할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저희도 더 좋은 앨범 그리고 다 개인 활동하면서 더 좋은 개인 활동들로 준비 잘하고 있을 테니까 네, 잘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 모두 현실에서도 그리고 공연이든 뭐든 스케줄에서도 같이 파이팅해서 잘 서로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간다. 아주 아주 좋은 그겁니다. 저는 이만 제가 지금 네, 시간상 가봐야 돼서 네. 다들 저녁 잘 챙겨 드시고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내일 주말이에요. 뭐 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쉬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쉬신다면 푹 쉬었으면 좋겠고. 일을 하신다 해도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주말 잘 보내고 우리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았지만 네. 일정상 어쩔 수 없어가지고 너무 죄송 잠깐밖에 못 찾아서 죄송하고 우리는 조만간 또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안녕.